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 시정 뉴스입니다. 대형 화재 참사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제천시가 지난 26일 제천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61조에 따라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제천시는 사고 이후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범정부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지원이 대폭 늘어나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국비 부담 비율이 70%로 상향 조정됩니다. 제천시가 고병원성 AI의 관내 발생을 막기 위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태지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북 곡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는 지난달부터 관내 소규모 가금 농가 675호에 대해 마리당 닭 1만 원, 산란오리 3만 원, 유경오리 1만 5천 원의 보상금을 지원하며 도태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소독과 방역활동이 대규모 농가에 비해 취약해 AI 감염에 크게 노출돼 있어 이번 도태지원 사업에 소규모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제천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해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를 시행합니다. 지역인재 고용 시 인턴으로 근무하는 최초 4개월간 인건비의 50%를 해당 기업에 지원하며 정규직 전환 시 추가 2개월을 더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취업자이며 기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참여자 및 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천시청 경제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천시는 노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 및 우울 검사를 연계 실시합니다. 1차로 치매 선별 검사와 우울 검사를 실시해 인지저하 혹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날 경우 2차로 협약병원에 진단검사를 의뢰해 전문의 진료를 통해 치매 원인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환자와 가족을 지원합니다. 치매 조기검진은 만 60세 이상 제천 시민이면 연중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팀이나 치매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천시는 2월 말까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의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타작물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쌀 변동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로 전환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추가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헥타르당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 작물 340만원이며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5개 품목은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천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맞춤형 순환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순환운동교실은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거나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함으로써 칼로리 소모를 3배 이상 높여 기초대사량 증가와 체중 감량,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춤형 순환 운동교실은 오는 6월까지 주 2회로 운영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천시는 지역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8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 및 기관단체로
공개 모집을 통해 우수 동아리 43개와 우수 프로그램 7개를 선정하여 기준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평생학습 동아리는 2월 23일까지 시청 홍보학습 담당관실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천시는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적 여성을 양성하기 위해 제5기 여성친화대학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여성친화대학은 민주적 리더십과 문화교양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제천시에 거주하는 30세부터 60세까지 여성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세명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은 제천시 여성가족과나 세명대 대학원 교학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땅의 역사가 시작됐던 곳, 하늘의 뜻으로 의연하게 떨쳐 일어났던 곳, 태백산과 소백산이 만나 건강함을 키우는 약초의 땅, 맑은 바람,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숱한 별이 쏟아지는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이 아름다운 땅, 이곳은 자연 치유 도시 제천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연이 선물한 먹거리를 지켜가는 하늘뜨레의 마음처럼, 하늘뜨레는 제천의 맛과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하늘뜨레를 구입하다. 제천 하늘뜨레. 지금까지 제천 시정 뉴스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